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코딩하는 기본 툴을 IDLE를 사용해 봤고요. 또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제 웹사이트에서 ID를 만들면 한 화면에서 코딩하고 실행하는 것을 쉽게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 이 리플 잇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플 잇을 이제 사용하는 과정을 익힐 예정입니다. 리플은 요 사이트 리플2.com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로그인 아이디가 없다고 가정하고 사인업을 선택해 주세요. 네, 사인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어카운트를 만드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카운트를 만드셔도 되고, 저는 구글 아이디로 그냥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글 이걸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는 로그인을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여기 로그인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로그인을 하면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파이썬 코딩을 하시려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Create Repl을 선택해 주세요. Create Repl에 가면 이렇게 언어가 몇개 나오는데요. Repl.id에는 한 수십 가지의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세 개가 C나 파이썬이나 자바가 가장 많이 쓰는 거라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뜨는 거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파이썬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클릭을 하고 요 밑에는 제가 예전에 썼던 그런 파일네임이 뜨는 거고요. 여러분 처음일 테니까 밑에 건안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선택하고 가시면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테스트라고 해서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선 여기다 테스트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 Create Repl 해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화면에 이런 구조가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창이 여기가 코드를 입력하는 곳이고요. 여기 실행을 누르면 여기가 결과가 뜨는 곳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위에 메뉴에서는 파일 이름을 리네임 하거나 탭을 하나 더 오픈하거나 카피하거나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코드를 따라하고 실행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에는 F를 집어넣고요. B에는 바나나를 넣고 C는 4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프린트 a 곱하기 4 해봤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a 플러스 b를 했거든요. 문자열을 곱하기 하면 반복됩니다. 그래서 애플 네 번이 반복됐고요. 문자열 두 개를 더하면 하나로 묶어져서 애플 바나나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 이걸 코딩하고 실행을 누르면 실행 결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리플로 하면 제일 단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개한 IDLE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리플이나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요. 숙제할 때만 .py로 소스 코드를 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리플 사용하는 방법을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이 리플 예제 실행, 아까 보여줬던 예제를 입력해서 실행은 잘 되었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짧았는데, 리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